마산 출신 문인 이은상 선생의 친독재 행적 논란 속에 그의 시 제목 가고파가 마산 국화축제 명칭에 6년 만에 쓰이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 가을부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당분간 이 명칭을 둘러싼 찬반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종삼 노산 이은상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김경영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 시민단체 연대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지난주 상임위가 상정하지 않은 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을 어제 창원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결국 찬성 24, 반대 18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장님? 정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창원시의 최고 의결기관이 시의회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시의회 통과가 돼야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표를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 무슨 의결기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법에 안 맞죠. 정당한 의사결정 정당한 과정이었다. 정당한 의사결정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6년 만에 우리 2019년도 조례에 그 국화축제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시장 창원시장과 제2부시장이 축제위원회에서 사실은 가고파 국화축제로 환원하겠다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조례로 개정해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조례 개정안이 시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됐고 이것이 상임위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례 발의 기간을 거치지도 않았고 특히나 시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충분하게 수기를 해야 되는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 심사되지 못했고 무리하게 의장이 직권 상정했던 이것이 창원시의회가 합법적인 과정이라고 하나 중간에 시민과의 수기적인 과정이나 네. 또 창원 행정이 무리하게 졸속졸했던 내용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가고파와 또 국화축제가 왜 양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라는 시 제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 국화축제 명칭에 이은상이라는 그 가고파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걸 참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가고파 축제 이름 바꾸는데 왜 이은상을 소환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2005년도에 그 본래는 가고파가 문구가 없었는데 그때 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전국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고파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2019년에 바꿀 때도 그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바꿨어요. 그거를 밀실에서 바꾼 거하고 공모를 통해서 바꾼 거하고 얻은 게 가고파 국가 축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시장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꾼 건데 그러면 또 정당한 이거보다 더 정당한 이름이 나올 수 있으면은 정식으로 해서 시의회 의결로 해서 바꾸면 될 일이지 왜 노산 선생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그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이 가고파라는 시 제목을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국화축제는 마산의 농민들이 국화 재배를 해서 처음에 국화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마산 국화축제로 만들었고요. 근데 2005년부터 일부의 문인들 그리고 그동안 이 현상에 대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은상의 셈이라든지 가고파 시비에 대한 문제가 99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통해서 가고파로 했다 했지만 실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미 시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국힘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합의적인 그 의사를 통해서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가고파를 불거지는 이 이유를 저는 사실은 이 일을 거론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 그 숨은 의도 사실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절차적인 문제는 그럼 이전의 명칭을 변경할 때나 지금이나 네.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마산 지역사회에서는 가고파에 대한 이 논란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가고파 외에 실제로 이현상에 대한 논란
친독재에 대한 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우리 마산 지역에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마산 가고파 이꼬르 현상이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 사회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를 또다시 가고파가 아무리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다시 무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좀 불합리하다 네.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사장님 이렇게 명칭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국화축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름을 넣었다, 뭐 가고파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이 타격을 받을 좋은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시민의 대표를 시의원, 시장을 뽑아놓고 그분들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결을 한 사항을 시민들이 비토하면 그 말이 안 됩니까? 그 혼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산출해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이결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떠든다고 또 새로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또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고파라는 그 명칭이 들어갔을 때 마산 국화축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당연하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 해외 교포들이 그 회식이나 뭐 하고 나면은 애국가를 안 부르고 가고파 노래를 부른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사항이지만은 듣는데 한 분이라도 가고파를 아는 사람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데 그 이름을 하면은 국화축제가 있는 동안에 관광으로 올 거 아닙니까? 한 분이라도 더. 알겠습니다. 국화축제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야지 이념을 잣대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나 우리 의사규칙상 정해서 시민의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 기간을 45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내부 의사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지 못한 이 사항을 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손태하 의장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게 효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적인 다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100만의 시민을 45명의 시의원이 대표 때 할 수 없고요.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이미 네. 19년도 이미 확정됐던 부분들을 논란을 새롭게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토론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앞으로 우리 행동은 네. 분명하게 효력에 대한 다툼을 따져볼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심판도 해나갈 겁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의기관으로서 이결기구를 뽑아놨는데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되면은 그걸 당연히 거기서 토론을 해야죠. 예. 토론을 해가지고 표결을 해서 부결시키든지 뭐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상정을 안 하는 거는 독재 아닙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두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